자, 아. 난 안 속아. 아, 아. 진짜 한 번만. 진짜? 응. 진짜? 아. 저 맞지? 저녁은요? 세상 고민 혼자 다 짊어졌네. 고민할 게 뭐가 있어? 자기가 무슨 비열의 여주인공이라고. 미나야, 니네 고모 진짜 웃긴다. 그치? 무영아, 너 이제 잘 웃는다. 그래, 그렇게 웃을 수 있어서 잘 됐다.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된다면, 그래, 내가 널 놓아줄게. 보니까 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. 웬일이야? 돼지 기름 냄새 싫다고 입에도 안 대더니. 상일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보려고. 진작에 좀 그래보지. 결혼 전에 은지 씨 맞춰주느라 돈 많이 깨졌어. 내가 산다고 하면 내버려 두지 그랬어. 어떻게 그래. 두 번에 한 번은 내가 내야지. 그게 남자 자존심이야? 기본이지. 자존심 지키려다간 월급 다 갖다 부어도 감당이 안 되겠더라. 앞으로는 상현 씨 가자고 한 데만 갈게. 누가 데리고 다녀준대?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? 근데 선본 남자는 어떻게 됐어? 연락 없어? 없어.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. 나도 별로였어. 장모님 실망하셨겠네. 내가 싫다고 하면 강의 안 한다고 하셨어. 그보다 자기 전화번호 바꾸면 안 돼? 아, 갑자기 전화번호 왜 바꿔? 엄마 때문에. 가끔 내 전화기 훔쳐보신단 말이야.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돼? 정말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? 안 보고 살면 누가 죽기라도 한대? 아유, 그래. 잘났어. 우리 하루라도 빨리 제갈길 가는 게 정답이다. 우리 팀장님이 좋은 여자 소개시켜준다는데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이야. 만나기만 해봐. 내가 그 여자 머리털 죄다 뽑아놓을 거야. 누구 마음대로? 못할 것 같아? 아니지.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절대로 상현 씨 여자 소개시켜주지 말라고 그럴 거야. 자기는 선보면서 나는 왜 못 보게 해? 시간이 그렇게 남아돌아?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러 그래? 시간 낭비인지 어떻게 알아? 진짜 좋은 여자일 수도 있지. 어떤 여자를 만나든 상현 씨 마음엔 안 들 거야. 상현 씨 눈엔 나밖에 안 보이잖아. 아,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. 차! 못하잖아. 맛있다. 역시 맛이야. 응? 운동한 뒤라 그런지 목이 아주 칼칼하던 참이었어. 네, 운동하고 이 뒤풀이엔 맥주가 최고죠. 전씨, 건배합시다. 아, 예. 아, 여보, 전 당사해요. 마시고 있잖아요. 이깟 맥주가 뭐라고. 시원하긴 하네.
저 어떠세요, 영수님? 하실 말 아시죠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석 교수님 아주 유연하시던데요? 아, 석 교수야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이지. 자네 스포츠라면 안 해본 게 없지. 학교에 있을 때도 자네 교수산학회 회장했잖아. 요즘에 등산은 학교 있을 때만큼은 못해요. 앞으로 이 사람하고 등산도 자주 해야죠. 저더러 혈압이 낮다고 등산 좀 해야 한대요. 참, 당신도 저혈압이잖소. 여보, 우리도 같이 등산합시다. 등산까지요? 혼자도 좋고 같이 해도 좋은 게 등산이에요. 석 교수, 등산 갈 때 연락하게. 예, 그러겠습니다. 아, 무슨 따라쟁이도 아니고. 석 교수님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것저것 따라하기 힘에 부치겠어요. 아니에요. 같이 운동하니까 좋아요. 안 데리고 갈까 봐 걱정인걸요. 아니, 괜찮겠어요? 한 잔 더 해요? 네, 주세요. 안 그래도 목이 말랐어요. 저 형수님,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. 석 교수, 난 말이야. 응? 이게 무슨 스포츠 댄스라고 그래서 댄스가 무슨 스포츠냐, 나 이거 생각도 못해서 정말 힘들더만. 석 교수, 아 오늘 참 즐거웠어. 앞으로 뒤풀이 좀 자주 하자고. 아 예.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뵐게요. 저 대리기사 오시죠? 아, 예, 예. 선배님 먼저 들어가세요. 그럼 또 보자고. 예. 자. 괜찮아요. 나 안 취했어요. 아이고, 당신 몇 잔이나 마셨는지 알아요? 몇 잔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달아오르지? 조심해서 가요. 제가 운전할게요. 아, 무슨 소리야? 대리기사 불렀는데. 반잔밖에 안 마셨는데? 여보세요. 한 잔이든 반잔이든 술 입에 댔다면은 운전대 잡지 마세요. 누가 바른 생활 아니랄까 봐. 박명준 내가 지켜야지. 안 그래? 네.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어? 택시 타면 돼요. 아저씨도 피곤하잖아요. 생각해줘서 고맙다. 새로 시작하는 식당 잘 될 거예요. 개 없을 땐 초대해 줄 거죠? 그래. 소정이하고 같이 와. 자,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하지 마. 아무리 바빠도 나한테 시간 조금만 주면 안 돼요? 쉬는 날 전화할게. 난 일 열심히 하고 넌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둘 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. 알았어요.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. 나 진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, 걱정 안 해. 택시다.